안녕하세요.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. 요즘 너무 춥죠? 밖은 너무 춥지만 실내엔 햇살이 좋아서 꽃들이 한참 피고 있어요. 뒤태가 예쁜 사랑초도, 꽃대 가득 올린 제라늄도,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주인공 튤립입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굉장히 통통해졌죠? 저희 집 1호 튤립이 피어나고 있어요. 이 튤립은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진한 보랏빛 겹튤립이에요. 그래서 꽃잎이 상당히 풍성하게 피어나요. 첫 번째로 피어난 이 꽃 한 송이가 저한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예쁘죠?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오구오구 내 튤립입니다. 지난 11월, 작년 11월 중순에 튤립 부근을 심었거든요. 어느새 시간이 흘러흘러 두 달이 지났는데요. 지금쯤 튤립들이 적당히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. 두 달 전 튤립, 수선화, 프리지아 구근을 나란히 심어주었어요. 다시 보아도 예쁘고 통통한 구근들이죠. 두 달이 지났는데 얼마나 자랐을까요? 먼저 보이는 건 튤립이네요. 튤립 싹이 통통하죠? 옆에 보이는 길쭉한 풀떼기는 잡초 아니고요. 프리지아예요. 프리지아는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나서 나중에 꽃대를 올려요. 아무래도 다음 꽃 타자는 프리지아가 될 것 같죠? 제일 큰 화분의 튤립은 제일 성장이 조금 느려요. 뾰족뾰족 나오기는 다 나오고 있어요. 구근들이 자람새가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빈 화분이다 보니 창가 앞 구석구석으로 자리를 숨겨놨어요. 이쪽 한쪽에도 튤립 화분이 두 개가 또 놓여져 있어요. 햇살이 아주 잘 드는 장소고요. 아주 통실통실한 싹들이 올라와 있어요. 예쁘죠? 와, 제법 통통하죠? 여기도 저기도 통통한 튤립이에요. 저온 처리가 되지 않은 구근을 산 거라서 대체로 이런 정도의 자람새를 보이면 매우 정상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심어놓은 구근들이 빼곡하게 올라온 걸 보면 동그랗게 제가 심은 모양대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. 거의 다 구근 소실 없이 손실 없이 다 잘 싹을 올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자라는 모양만 보아도 참 기분이 좋아요. 그쵸? 이게 이제 구근이나 씨앗이나 파종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싹을 내고 자람새를 보여주면 참 기분이 뿌듯뿌듯해요. 이렇게 키워서 꽃까지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. 그쵸? 처음에 보여드렸던 블루 다이아몬드는 저온 처리가 된 구근을 산 거였어요. 그래서 그 구근은 자람새가 훨씬 이것보다 빨랐어요. 이쪽엔 수선화가 있네요. 생긴 건 꼭 양파같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꽃은 엄청 예쁠 거예요. 연두색 새순이 뾰족뾰족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. 제가 심어놓은 세 종류의 구근들을 다 살펴봤고요. 모두 초록초록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? 성장기의 튤립 구근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? 작년에 저는 구근이라고 물을 너무 말려서 실패했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니 적당히 물을 주어야 이놈들도 잘 살 수 있는 거였어요. 열심히 잘 크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지금부터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고 영양제도 챙겨주시면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어찌 보면 다른 씨앗을 파종하는 것보다 구근을 심어서 키우는 게 훨씬 더 키우기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. 구근 식물들이 병충해도 거의 없고 물관리도 수월해서 판매하는 곳마다 보면 난이도가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그러니 우리가 아무나 심어도 예쁜 꽃을 다 볼 수 있는 구근 식물들이에요. 봄맞이를 할 수 있는 튤립 구근. 앞으로 더 예쁘게 키워서 더 풍성한 꽃 구경할 수 있도록 해요. 요 색이 들락말락한 꽃망울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꽃집에서 파는 튤립 꽃망울 같아요. 사실 튤립은 활짝 핀 것보다 요렇게 피기 전 상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오늘은 1호로 피어있는 블루 다이아몬드 겹 튤립을 보시면서 예쁘게 영상 마무리할게요. 다음번엔 튤립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우리 또 같이 구경하기로 해요.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예쁜 튤립 보시면서 예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